어머니께가시다. 모난 밥상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두개판이 그립다. 고향 하늘에 떠오르는 한가위 보름달처럼 달이 뜨면 피어나는 달맞이 꽃처럼 어머니의 두개판은 어머니가 피우시는 사랑의 꽃다. 꽃밭에 앉는 사람 누군들 귀하지 않겠느냐. 식구들 모이는 날이면 어머니가 펼치시던 두리판 둥글게 제비새끼처럼 앉아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숟가락 높이 들고 골고루 나눠주시던 고기 반찬 착하게 받아 먹고 싶다. 세상의 밥상은 이전 후에 아수라장 한 끼 밥을 차지하기 위해 혹은 그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이미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짐승으로 변해버렸다. 밥상이 썩 밀리면 벼락으로 밀리는 정글의 법칙 속에서 나는 오랫동안 하리아나처럼 떠돌았다. 짐승처럼 썩은 고기도 먹기도 하고 내가 살기 위해 남의 밥상을 엎어버리기도 하였다. 이제는 어머니의 둥근 두려판에 앉고 싶다. 어머니 두려판은 모두들 귀 여기는 사랑 귀 여기는 것이 진정한 나눔의 어머니 드레판에 지지배들 즐거운 제비 새끼처럼 앉아 어머니의 사랑